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박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가지고 올라올까 말까 좀 고민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정말 우리 그 돼지클럽이라고. 돼지클럽, 예, 돼지클럽 맞습니다. 우리 오늘 올라오신 모든 분들, 그 사회자 포함해서 돼지띠거든요. 네, 저도 돼지띠고요. 그래서 뭐 영이라고 하는데 이제 애터미에서 아마 이제 예, 영 될까 말까 중간중간. 네, 왜냐면 40줄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데 이분들보다 그냥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돼서 애터미에서 조금 빨리 이제 성공자라고 불리, 지금도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올라오신 분들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중국 분들이십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 똑부러지시죠? 우리 사회자 사장님도요, 지금 현재 팀장이신데, 중국에서 말하자면, 인베이징이에요. 중국 민족대학교에서, 예,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런 분인데, 유능한 분들이 사실 우리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나치게 평범합니다.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예, 두산중공업. 그 전에 대우중공업에서 제가 일을 했었고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진짜 그냥 출근해서는 이게 저하고 적성이 좀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적성을 알게 됐어요. 앉아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내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회사에 이렇게 공작기계 같은 거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회가 많아요. 전시회 할 때 전시회에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전시회가 기다려지는 거 있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너무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적성이 맞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또 자기 만족도 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제가 출근을 하면서 사실은 피부 관리 샵을 차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20대 중반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차렸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어요. 예,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그래도 이걸 집요하게 끝까지 성공해보겠다라는 생각에 기회가 돼서 이제 한국에 아무래도 좀 선진하잖아요. 중국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게 2008년도였어요. 예, 그때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피부 관리 이런 일도 이제 어깨 너머로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또 바뀌잖아요. 20대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게 한 번은 이제 저희 동생이 또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한 번 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한 달 갔다 이제 와서 어떤 생각입니다. 나도 유학 가겠다. 대학 진짜 좋다. 나도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국에 와서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접했던 일이 중국어 강사 일이었어요. 예. 그렇게 중국어 일을, 강사 일을 하면서 이제 애터미가 저희한테 온 거죠. 2013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계산이 나오시죠? 예. 근데 그 전에 2년 동안 꼬박 그냥 애터미 제품을 애용자로 썼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에 물건을 이제, 갖고 오신 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도 딱 정말 영양크림 하나로, 예, 접하게 된 거예요. 전에 뭘 썼을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쓰죠. 예, 쓰는 거 다 좋아하셔가지고 비싸면 다 좋다고 해가지고 영양크림 하나 사면 막 샘플로 막 오니까 그거를 또 이 할부해서 막 한 번 오시면 2만 원씩 그 맞죠? 예. 예, 그렇게 다 쓰고 계셨어요. 그렇게 좋은 화장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땡긴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땡기는 느낌 아시죠? 그거는요, 단지 그냥 얼굴이 피부가 그냥 땡긴다는 게 아니고 막 짜증나요. 진짜. 예, 맞죠? 피부 땡기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땡긴다 땡긴다 하면서 누가 이제 허접한 어떤 포장으로 된 이것을 받은 거야. 예, 딱 받고 나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얘가 안 땡기는 거야. 30몇만 원짜리는 땡기고 3만 원짜리는 땡겨. 왜 3만 원이냐고요? 여자들 허영심이 그런 거예요. 내 30몇만 원짜리 서던 여자가 어떻게 15,000원짜리 써?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우리 저는 1세대 애터미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요. 애터미 영양크림 4개 사면 6만 원. 하나 얼마예요? 15,000원. 하나 사면 얼마? 3만 원. 아시죠? 근데 15,000원짜리는 나는 못 쓴다. 3만 원짜리 써야 된다. 해가지고 영양크림 소위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하나만 사서 써보자. 그렇게 해서 사서 썼는데 좋더라고요. 엄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이제 쓰면서 영양크림을 쓰면서 하나 두 개 집에 이제 물건이 약간 이상하게 생긴 포장이 이제 우리 집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트가 됐어요. 세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샴푸, 린스, 치약, 칫솔 또 해모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정말 포장은요. 이 하급의 그런 포장이었어요. 그래서 쓰기는 좋은데 뭐가 이게 좀 약간 공장이 좀 이상한 데서 나왔나? 예. 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한테 귓속말로 야, 이 회사 없어질 때까지 이 화장품 써야 되겠다.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아, 이 회사가 이 뭐 마케팅을 뭐 잘 못해서 뭔가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싸게 파는 거구나.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없어질 때까지 써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차장님들 고난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엄마가 식당 일을 하시다가 허리 삐끗 하는 바람에 그동안 계속 허리 아프다 했는데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와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는 거야. 삐끗하면 아시잖아요. 그 순간에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받는다고 이제 잠깐 이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 화장품을 2년 동안 공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주 흔한 스토리예요. 식당으로 일반 보통 이렇게 계속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 아 있고 뭐 보험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아주머니가 그냥 이 파는 재미에 하잡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 파는 재미에 그냥 이렇게 공급해 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기 키 크시고 예, 웅장하신 남자분 아시죠? 저희 스폰서님 변인성 스폰서님께서 주변에 어디 노는 사람 없어?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아 요즘 허리 삐끗해서 지금 노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한테 가보자. 그리고 미리 전화를 했대요. 예, 집에 있어요 언니? 있어 집에 있어. 언니 나 놀러 갈게. 응 알았어. 예. 근데 딱 밑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요.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누구랑 같이 가. 밑에까지 왔는데 같이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요? 예. 야, 이 기술이 이거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신 그 분이 누구냐면 저희 보험 아주머니하고 우리 변인성 스폰서님하고 같이 이렇게 탁. 근데 제가 집에 없었어요. 제가 집에 없었으니까 이 일이 된 거야. 제가 집에 있었으면 또 뭐 이상한 사람이 왔다 막 쩌가쩌가쩌가 했을 거예요. 네, 보통 딸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집에 없었고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놀면 뭐해? 내일 한번 가봅시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간 곳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듣고 저는 뭘 들은지 모르죠.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엄마랑 저랑 그때 중국에 한국에서 살고 아버지 중국에 계시고 동생은 일본에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이렇게 상도 피지 않고요. 그 엎드려 가지고 아 오늘 나 좋은 데 갔다 왔다고 동그라미를 그리시는데 야 이거 가입하는데 돈 안 쓰고 두 줄인데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그게 다 우리 거래. 그리고 매달 꼭 사야 하는 거 없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부상 플랜 들으셨죠? 가입비, 유지비 없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을 했냐면 옆에서 엄마 그러면 이 회사 망해 그랬어요. 맞죠? 처음에 애터미 보상 플랜을 듣고 저랑 똑같은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두 줄 다 주고 무한 단계로 주고 이게 되겠냐고 그러네. 막 따지고 물으니까 엄마는 이제 대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한 번 듣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딸이니 망정이죠. 아니면 정말 쏴 붙여가지고 그냥 픽 하고 서 다음에 이제 안 올 정도로. 근데 엄마 그때 신의 한수. 야 네가 잘났으면 네가 가서 들어봐. 예, 잘난 제가 가서 듣게 됐죠. 근데
그게는 제 생각에는 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제가 중국에서 예, 그 뉴스킨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제품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뭐 애터미 제품 외에 다른 제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킨 제품, 엔사 제품. 죄송합니다. 엔사 제품을 써봤는데 정말 좋아요. 나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엔사 제품 썼는데 좋아가지고 그때도 좋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와봐라 그래. 더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그 중국에 이렇게 극장 같은 데서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극장에서 하는데 오셔서 이제 강의 빵빵 때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뭐 이런 곳에 있잖아요. 우리 그때 중국 사람들은요 외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요 완전 외국 되게 럭셔리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요 위에서 진짜 기억 제일 많이 남는 게요 반지가 이따만커요. 와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 강의를 하는데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성향상 너무 과장된 거는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상 플랜도 분석을 했었고요. 근데 분석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거 써봤잖아요. 2년 동안 이 제품이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들어본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 느낌은 뭐냐면 오늘 같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낑낑낑 그 저기 한 4층인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여기 다 막혀져 있어요. 캄캄해요. 자리는 되게 요 한 줄 정도 요만큼 되어 있는데 딱 가서 이제 제일 뒤에 앉았죠. 예, 쉽게 빠져나가게 그렇죠? 예, 그래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강의 잘 들리세요? 아, 잘 들리세요? 네. 저도 강의도 듣긴 들리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저 강사 강의 잘하나? 그리고 오늘 누가 왔나? 어떤 사람이 왔나?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마음 놓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왔는지 뒤로 좀 봐주세요. 어떤 분들이 왔는지. 예. 진짜 제가 그때 그걸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신 분들이 다들 연배가 좀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핸드폰 소리 막 울리고요. 여기 울리고 저기 울리고 막 하는데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를 못 하시는 거야. 이게 강의 못 하신 분들 알잖아요. 입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입이 말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하는데 억지로 강의를 하시는 그 막 땀 삐질삐질 흘리는 그 모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진짜 성령이 임했는지 그것이요, 나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렇게 하면 오늘 강의 꽝이야.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의 못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이 회사는 왜 저렇게 강의 못하는 사람을 올려서 강의를 시킬까? 그래서 이 회사 막 시작했나? 진짜 사람이 없어서 저랬나? 이런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가 이해했는 거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더라고요. 보상 플랜상. 제품은 제가 알잖아요. 보상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뭔가 있겠다. 예, 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애터미의 이런 큰 세미나 그리고 유튜브 다 보고 그리고 뭐 안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찾아봤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제가 분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고 아닌 건지가 제가 분별이 되면서 이 회사에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 이제 애터미 사업하세요. 이제 다시 가서 식당 일 하지 마세요. 예. 사실 그때요 아주 순수한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중국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속 그냥 식당만 해왔고요. 한국에 오셔가지고도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더 이상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 제 딸의 입장으로서는요 좀 이쁘게 차려 입으시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에이 그래도 내가 허리 나으면 다시 가서 식당 일을 하는 게 맞지 하면서 막 그러는데 엄마 아니야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그냥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요, 이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예. 부지런함이 있고 끈기가 있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점심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가서 드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뭐다? 중국 사람이다. 그쵸? 인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많아요. 진짜 막 결혼식이 진짜 많이 왔어요. 제 결혼식에. 그런데 사장님들,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 그 인맥들을 진짜 인맥으로 활용했나요? 아니거든요. 냉겨도. 그리고 안 써먹어.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그 이 명단을 딱 작성을 했는데 5명 정도가 작성이 됐어요. 다 우리 집 친척. 그 5명 왜 작성이 됐냐면 말하기 편한 사람들만. 없어서가 아니에요. 명단을 내가 100명을 작성해서 스폰서한테 딱 들이밀면 뭐라 그래요? 스폰서님이 혹시나 이 100명 다 찾아가라고 할까봐. 아닌가요? 아, 나만 그런 머리를 썼나? 예, 그런 머리를 딱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유가 있었어요. 가서 찾아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와서 이 딴 거 하려고 왔냐고, 피땀을 내서 돈을 벌어야지 이 딴 거 하냐고, 거지냐고, 치약지수 그거 다 팔아봤자 돈 얼마 버는데. 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하고 싶어요? 예, 안 하고 싶으시죠? 예. 근데요, 그때 또 성령이 임했어요. 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야, 한번 정말 잘해보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서 이 사람들 앞에 한번 나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주변에 다 선전 완료.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이 애터미 사업 한다고 다 이게 광고가 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면요, 이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전멸. 예. 네. 그러니까 그 5명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 5명은 다 노. 뭘 해야 돼요? 선택이 뭐예요? 예, 길이 없으면 길을 뚫어서 가야 되죠. 예, 그럼 나 인맥 없어요. 새처럼 하게, 나 인맥 없어요. 이러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결단을 했어요. 3개월 하자고. 예, 여러분들 결단 잘 안 될 때 3개월로 하세요, 그냥. 3개월만 해보자. 3년만 해보자. 아니면 3시간만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33, 이거 원리가 이거 있어요. 그래서 3개월 개척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3개월 개척을 하니까 효과가 좋을까요? 막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가서 막 얘기하면 중국 사람이 중국 말투로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죠. 예. 그냥 한국 분들 가셔도 믿음이 안 갈 텐데 중국 사람이 가니까 더 안 되죠. 그런데도 계속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씨,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때려치울까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스폰서님,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할래요. 애터미까지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 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현재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존버 정신이에요. 존버가 뭔지 아세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연배에 있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네. 그거예요. 진짜 제가 노중구 단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항상 정말 여기까지 내가 못 버티겠다 했는데 조금 더 버티는 거. 조금 더 버티는 거. 이것이 사실은 성패하고 딱 관련이 딱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니까 스폰서님이 후에 무슨 얘기를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버텨서 15일 정도 한 두 달 반 정도 되니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웬 기적이야, 그렇죠? 이유가 다 있어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꾸준히 계속 갔을 때 처음에는 못 믿지만 이 사람이 계속 온다 하면요, 이 사람이 성실하구나.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구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사줘야 되겠다 처음엔 이런 마음,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많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니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거예요. 니가 1년 하고 1년 반 하고 2년이 딱 되면요, 한 3년 정도 딱 되면 니가 정말 하려고 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와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계세요. 물론 처음부터 뭐 사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견지. 끝까지 참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칫솔 두 개 갖다 주세요. 두 까치. 두 통 아니고. 네. 네. 뭐 선크림 하나 주세요. 네. 아주 작은 거지만요.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차근차근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미용실에 가서는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아지트야 다 앉아 있으면요, 오는 가는 사람 그냥 애틈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 좀 하신 분들 다 그런 아지트 있죠. 예, 여기 가면 그냥 앉아 있으면 막 사람들이 와, 그러면 애터미를 소개할 수 있고 막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걸 꽉 잡으세요. 거기에서 제품 전달이 엄청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법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없어요. 처음에는요, 애터미 제품을 그냥 계속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난 남자인데? 네. 남자분들의 사업 방법이 되게 대체적으로 어떠십니까? 야, 나 사업 비전을 봤어. 글로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특히 또 남자분들 찾아가가지고 사업으로, 야, 이거 글로벌 사업이야. 그런데 치약 칫솔만 쓰고요. 화장품도 안 써요. 예. 네. 제품 쓰세요? 네, 쓰고 있죠. 몇 가지? 치약 칫솔이요. 예. 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왠지 느낌이 무슨 느낌이 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왜 밖에서 보면 막 이렇게 특히 정말 남자분들 어마어마한 큰 사업 하시는 수백억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예, 그런들 딱 만났는데 수백억대 한다고 하시는데 뭐 실질적인 게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예, 그런 느낌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왜? 복제이기 때문에. 애터미는 복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남자분들까지도 우리 여자분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제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우선 많은 제품들을 쓰고 이걸 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진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품 전달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쉬워요, 제품 전달하는 게. 네. 근데 나는 아직도 제품 전달 어렵다고 하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손 드셨어요. 아직도 어렵다. 그러면 혼자요, 이렇게 마음에, 손을 마음에 딱 이렇게 가슴 위에 딱 올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지, 나는 몇 가지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과연 정말 어마어마한 글로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제품을 전달할 때, 아, 이것을 그냥 판다? 당신한테 그냥 앵긴다? 그냥 강매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당신이 이 제품을 썼을 때 지금 당신이 쓰는 그 제품하고 애터미하고 비교했을 때 애터미가 훨씬 퀄리티도 높고 가격도 저렴해서 가정 경제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이 내가 하니까 좀 사줘. 좀 사줘. 이러니까요, 항상 나는 왜 작아지는가. 맞죠? 네. 그 느낌 아니세요? 내가 평소에는 당당했는데 애터미 사업 딱 하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 시작했는데 좀 한번 사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갑이 되세요. 정말 애터미 제품 정말 좋아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썼을 때 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네 똑같은 거 써도 애터미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요, 돈을 아끼는 거다. 그거 소개 안 해요. 우리 단장님 계속 얘기한 거, 벤츠를 티코 가격에 파는데 안전해요?
그 느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 느낌이 없었어요. 특히나 아는 사람들한테 가면 그런 느낌이 더 없어가지고요. 작아졌어요. 근데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 바꾸기 훈련을요, 생각을 경영한다 있죠. 그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누구한테 가나 당당합니다. 당당 안 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 쓸 때, 예, 똑같은 칼슘을 쓸 때 애터미크는 얼마고,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브랜드는 가격이 얼마인지, 터마신을 먹는데 터마신 MSM 같이 들어가는 거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애터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10배 차이 나요. 10배가 뭐야? 10배죠? 10배 차이 나요. 근데 그걸 못 전해요? 그게 누구한테 손해주는 일이에요? 당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또 애터미 뭐가 있어요? 반품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영업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믿어주세요. 진짜 영업 못해요. 못해가지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했을 땐 그냥 아, 써보세요. 쓰고요. 안 좋으면 반품하시면 돼요. 아니 이거보다 더 하수인 영업 방식이 있어요? 써보세요. 안 좋으면 반품하세요. 그리고 막 얼굴에 해줘요. 얼굴 반짝반짝해져요. 애터미 제품 좋죠. 써보세요. 네. 아니 우리 못 당당할 게가 없어요.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이요. 그 사관왕 하는 화장품 대한민국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좀 디테일이 필요해요. 애터미 4종요. 이브닝 케어. 좋아요 안 좋아요? 팩을요. 매일매일 5일만 해보세요. 연타로 5일만 하면요. 피부 싹 바뀌어요. 안 하니까 내가 그만큼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처음에 애터미 제품을 썼을 때 6종만 썼어요. 4종을 소개 안 해줘서 몰랐어요. 소개 안 해준 게 아니라 선물로 그것도 포장 쫙 이쁘게 해가지고 보험 가입해줬다고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요 줬으니까 그게 4종인지 뭔지 몰랐어요. 장롱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애터미 사업하고 나서 그거 선물 준 건지 기억나가지고 뭔가 저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포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롱을 꺼내가지고요 화장품 진짜 선물 준 거 이만큼 있었어요. 4종을 이거 하나 꺼냈어요. 꺼내서 화장 쫙 빼기보니까 애터미 이브닝 케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종을 쓰기 시작하고 팩을 매일매일 붙이라고 해가지고요. 필요품 마스크팩 매일매일 붙이라고 하고 붙이니까요. 피부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4종하고 6종을 함께 쓰면은 여자의 피부가 확 바뀌구나. 제일 많이 전달했던 게 이 화장품이었어요. 얼마짜리요? 그때 6종 76,500원. 15,000원도 안 돼요. 4종 얼마? 지금까지도 8,000원이에요. 그 두 개를 그냥 세트로 써보고 안 좋으면 반품하세요. 안 좋으면 반품하세요. 해몸 전달 잘 못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무 건강해서. 먹어도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해몸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해몸 몇 박스 전달한다고 제가 수입이 막 올라가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해모임이 어떤 제품인지 알고 나니까 무릎을 꿇고요. 해모임한테 절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또 얘기를 하지만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해모임한테 너무 감사한 게 아버님이 폐암 4기, 그것도 4기 좀 뒤로 1년 사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마음이 참 아팠죠. 항암치료를 받나 안 받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신랑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받으라. 의사는 받으라. 여기는 받지 마라. 겪어본 사람들은 그 받지 마라. 힘들어서 돌아가신다. 식사도 별로 잘 못하시는 분인데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쪽은 받으라. 결국은 받기로 했어요. 젊으시거든. 60대예요. 이제 올해에 이제 70 진감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1년 사신다고 딱 판정을 받고 들어갔죠. 항암치료 받으면서 해모임을요 하루에 처음에는 9포씩 드셨어요. 네. 병원에는 못 드시게 하죠. 네. 못 드시게 해요. 근데 9포씩 막 드시니까요 머리카락은 빠지시는데요 병원에서 얘기하는 구토가 있을 수 있다 입맛이 없을 수도 있다 피곤할 수도 있다 무기력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제가 여기서 완전히 없다고 하면 뭐 과장이라고 하겠지만 진짜예요.
항암치료 받으면서요 살이요 5-6kg 찌셨어요. 네, 원래 쫙 살이 빠져가지고 얼굴 새까매지고 그러셨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드셨어요. 지금은 하루에 6포씩 드시거든요. 암치료를 점점 더 세게 해요. 점점 더 세게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단 한 번도 커졌다는 거 없었는데 딱 한 번이 커져가지고 거의 그 앞에 이제 주변에 이제 암치료 받으신 분들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일반 항암, 면역 항암. 면역 항암 한 3개월 정도 남고요.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임상이 들어간 거예요. 임상 어떤 건지 아시죠? 가혹해요. 진짜 더 세요. 더 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냥 6포씩 계속 드시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보호를 잘 해드렸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신 거예요. 위험하죠? 예. 네.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기침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폐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위험하죠? 근데요, 전 밤에 링거 맞고 여러 가지 조치를 딱 하고 나서 이튿날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하실 정도로 회복이 빨리 되시는 거예요. 집에 오셔가지고 한 이틀 기침을 많이 하시더만 그 다음 한 세 번째 날 되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방에서 책을 보고 하는데 항상 기침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기침을 안 하셔가지고요. 제가 무서웠어요. 뭔 일 있나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가보니까 기침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기초 체력이 해무임으로 인해서 저는 튼튼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아픈 사람이도 면역은 확 떨어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사를 맞아도 이게 회복이 잘 되니까 그래도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거든요. 3년 되셨어요. 3년 지났어요. 3년도 더 되셨어요. 폐암 4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러한 제품들을 제가 얘기를 안 할까요? 해모임을 드시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이 제품이 정말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 고퀄리티만큼요 저는 안 나간다고 봐요. 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애터미 제품이 싸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싸니까 그래도 뭔가는 안 좋을 거야. 비싼 거하고 비교해서 해봤을 때 뭔가는 안 좋을 거야. 이런 마음이 그 깊숙이 있어요. 깊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무슨 주스가 막 좋다 막 엄청 비싸다고 하니까 어머야 그렇게 좋으니까 비싸지 하면서 슝 넘어가는 거야. 그거를 먹으니까 반응이 확 온다. 뭐가 좋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이 온 것이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요. 만약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만약 그 반응이 계속 꾸준히 그런 반응이 계속 왔을 때 몸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애터미가요 우리한테 만들어준 게 뭔 줄 아세요? 만들어준 게 좋은 제품 싸게 쓰는 방법이에요. 진짜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드셔보세요. 속이 드버룩하신 분들요. 파인자임 3개씩 무조건 드세요. 드셔보세요. 보고 얘기하세요. 장이 안 좋으신 분요. 하루에 유산균 4개씩은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진짜. 그냥 하나 하니까 뭐가 좋은지 어쩐지 장은 안 좋은데 좋은 사람은 하나씩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안 좋은 사람들은요 양을 조금 과다하게 계속 그렇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보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애터미 사업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그냥 한다더라고 하는 거고요. 6만 원 보고 하는 거예요. 6만 원 보고 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교육 모드로 간 건지 죄송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예,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전업했을 때가 2014년도 7월 1일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중국 가시고 하면요. 제가 대타로 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엄마 오면 또 전 또 열심히 또 막 중국어 가르치면서 이제 엄마 뒷바라지 하면서 막 진행해 왔는데, 2014년도 7월 1일 날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애터미는 무한 단계라고 하죠. 네. 그러면 사업전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거예요. 네. 거의요. 한 1년 반, 2년 정도까지는요. 사업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애터미는 무한 단계예요. 그 단계 속에서 계속 찾아 내려가니까, 이 보세요. 무슨 느낌이냐면, 예. 네. 회원가입하고 몇 줄이에요? 두 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시켜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이렇게 시키면 이 사람들이 다 애터미 제품 써요? 안 쓰죠. 예, 가입하고 하나 쓰는 사람, 가입하고 안 쓰는 사람, 가입하고 두 개 쓰는 사람, 가입하고 안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아, 두 개 쓰는 사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실이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아까 또 얘기했던 그 존버 정신이에요. 우리는요, 한 요 정도까지 찾으면요, 왜 사람들이 가입하고 안 써, 물건을. 왜 안 쓴지 모르겠어. 맨날 이래요. 또 그 모드로 들어갈게요. 왜 안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요, 처음에 애터미 접해가지고 가입하고 썼을 제품을 쓰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면 또 어디로 가요? 예. 네. 왜 마트로 가요? 계속 갔던 데니까. 습관이에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요. 애터미 제품 좋은지도 알아요. 그리고 저렴한지도 알아요. 근데 습관으로 인해서요. 마트 가고 쿠에서 사요. 네. 습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이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란 자체, 이 자체는 시간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뭔가 진행이 돼야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습관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습관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습관될 때까지 모르는 거 가서 가르쳐주고 애터미에서 이렇게 사. 오, 써봐봐. 되게 편해. 다음에 또 가면 또 제로. 또 어디서 오늘 이마트 갔다가 하나 집어왔어. 이래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가세요. 또 가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는 거라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하다 보면 습관이 되다 보면 이제 애터미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운동, 진짜 무슨 혁명처럼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애터미에서 사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 안 할게요. 또 멀어질까 봐.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 이렇게 했어요. 더구나 2013년도, 2014년도에는요. 애터미를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방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가면 그냥 물건 가지고 가요. 예, 네, 방판으로 다 했어요. 이유가 예, 네, 저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판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서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명단이 없어가지고 계속 가서 만나고 하려고 물건을 계속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갖다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 제대로 안 사죠. 근데 지금은요, 이 사는 습관을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아니야. 다 쓰기는 하는데 제 스스로 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업자는 여기 중간에 한 명 한 명씩 그냥 초대가 돼가지고 와서 참석을 했다가도요. 들었을 때는 야, 애터미 진짜 대박. 야,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가 있었어. 막 이러다가요. 이튿날 다 가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이튿날 가서 밤새도록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에? 남편한테 아니면 사모님한테 탁 얘기를 해요. 와, 내 오늘 좋은 데 갔다 왔어. 야,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가 있어. 하면서 얘기를 딱 하니까 저처럼 뭐라 그래요? 엄마, 그 회사 그러다가 망해. 막 이래버리면 깨갱 해버리거든요. 이튿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겪었어요. 예. 네. 근데 그때 그만두자. 계속 해 나가자. 조금 더 버티자. 예. 네. 그렇게 버텨나갔어요. 결국은, 예. 개척을 통해서 여기에 수지에서
예, 세탁소 하시는 우리 안광호 서준의 본부장님이 나오셨고, 이분들이 왜 우리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네트워크 경험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네트워크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불쌍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쵸. 자기네들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아이고, 이거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를 경영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의사의, 예, 스폰서님을 거꾸로 달기 시작하셨어요. 아, 그쵸. 이렇게 따셔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되셨냐면요. 천만 클럽, 예, 본부장, 총장, 막 이렇게 다 가셨어요. 예, 여기가 몇 단계 정도인지 아세요? 72단계. 예, 여러분들, 아무리 못 버텨도요, 72단계까지는 버티세요. 뭔가는 나와요. 예. 근데 만약에 애터미가 무한단계가 아니었더라면, 잘라버린다면, 나하고 연관이 없어요. 만약에 또 애터미가 무한 누적, 유지비가 없었기 때문에요. 내가 내 코드로 구매를 하지 않고 이분의 코드로 구매를 해서 수당도 발생시켜서 애터미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애터미의 수당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저는 애터미를 딱 가가지고 그 감동을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이 회사의 회장은요, 욕심을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고, 여기에서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반팽이,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옆 밑으로 계속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려가다 보면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서로서로 윈윈하는 거,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 나 좀 잘났어, 그럼 나 좀 도와줄게. 나 좀 못났어, 그럼 나 딴 거 좀 더 열심히 할게. 이런 것들이 이 보상 플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맞잖아요.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한쪽에 네 명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 플랜에서 제가 다 읽어냈어요. 아, 이 사업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딱 몇 명이 있었냐면요. 한 2년 정도는요, 파트너 한 명도 없이 출근하고 시스템 참석을 했어요. 네, 지금도 아직까지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2년 했는데, 3년 했는데 나는 없다. 안 계시네요.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출근하는 게 어떤지 아세요? 네, 엄마하고 저하고 여기 딱 앉고요. 우리 변희성 총장님 여기 앞에 딱 서요. 아, 단장님 죄송합니다. 예, 단장님이 앞에 딱 서셔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강의하세요. 여기 두 명만 앉아야지. 여 없어요 다. 예, 두 명만 앉아있어.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출근을 했어요. 세미나 가면요, 더 속이 뒤집어져요. 예, 한 사람도 데리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남이 튀는 팀은 막 벅적벅적 하는데 우리는 막, 예, 없어. 없어.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가야 되죠. 저는요, 시스템에 계속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권두수 총장님 강의에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 맞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저게 성공의 법칙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 당연히 있죠.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기 시스템에 계속 참석을 하다 보니까 서당께 3년은 품을도 없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오다 보니까요, 그냥 무조건 여기 참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깨는 건 느리고 잘 못 알아듣고 느려. 나는 정말 부족해. 그래도요, 여기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일을 잘은 못하지만 조금씩 해요. 또 조금 깨요. 또 가서 일 좀 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를 느껴요. 재미를 느껴요. 2년 동안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애템이 재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성과가 정말 이 막 제품 팔고 전달할 때는 또 신나요. 왜냐면 그 잘하는 거잖아 이제는. 숨들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잘 돼요. 근데 초대를 하려고 그러면 올 사람이 없어. 마음이 무너져. 그래도 와 속은 막 다른 사람 막 저러는데 나는 막 앉아서도 막 이게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또 와. 또 와. 제일 일찍 와. 그걸 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조금씩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왔다 가고 또 오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그 재능이 여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다? 아니다. 내가 한 건 뭐다? 와서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요. 그게 성공의 법칙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완벽하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이제 알고 나고 파트너가 생기고 하니까요. 성공의 8단계, 뭐 에이코아 이런 것들이요. 디테일함이 예. 여러분들 왜 디테일함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잘하시라고 스폰서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요. 이렇게 다른 길로 안 가거든요. 근데 정말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3년을 와야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성공한다? 못한다? 한다. 저 첫 해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267만 1670원. 까먹지도 않아요. 숫자도. 두 번째 해 1100만 원. 2100. 4200. 9600. 1억 6천. 작년 2억 5천. 애터미 수입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방금 돼지 삼자매 네. 저하고 나이 똑같아요. 제가 조금 일찍 선택했어요. 자, 몇 년도에 선택하셨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셨어요? 21년도 자, 20년도 자, 20년도 4월 21년도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빨리 온 거죠? 저분들 저 따라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자, 그럼 또 질문할게요. 2020년도 수입 아세요, 혹시? 뭐, 그럼 2021년도 수입? 왜 기억이 안 나요? 지난번에 검색했잖아요. 얼마죠? 2천 얼마? 2천 얼마? 예. 21년도. 예, 예, 22년도. 1800. 저보다 훨씬 빠르죠. 저보다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도 지금요, 2013년도에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애터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500몇 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공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제 이거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 첫 번째 이 사진이 네,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딱 시작하고요. 그 전세값을 못 내가지고 지하방으로 갔어요. 여기서 애터미 사업이 시작됐고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 사업에 더 집중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편안한 삶에 살았으면요. 뭐 내일 해도 돼? 뭐 언제 해도 돼? 뭐 이랬을 건데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그 퀴퀴한 냄새를 맡으면서 저한테는 너무 축복이었어요. 저한테는. 지금은 생각하니까.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때 정말 집에다가 계보도 그려가면서 예, 저것이 언젠가는 10만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애터미 사업을 해봤습니다. 자, 뒤로요. 자, 요게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좌측에 예, 요 모습이에요. 요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아기 낳고 7개월 안 됐어요. 7개월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요. 저는 그냥 얘기할게요. 이 모습이 지금은 임페리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얘가 임페리얼이야, 지금. 아니, 얘 이거 보지 마세요. 이쁜 거 보지 마세요. 요거. 예, 네, 순수한 요거. 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임페리얼이 이래요. 이러면 믿으세요? 안 믿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사람이 애터미 시스템에 꾸준히 참석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시스템 참석은요. 무조건 돈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성장이라고 저는 봐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은 성장을 해야만 성공이 된다. 내 자신이 성장을 해야만 성공이 된다. 그러면 성장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시스템 참석 플러스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나가서 맞서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했을 때 진짜가 되는 거. 시스템 참석은 아마 그냥 학문이고 이론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을 했을 때 내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습이 된다. 그러면 기본이 시스템 참석이라는 거죠. 자, 다음요. 여기도 제가 아기 낳고 나와가지고 예, 이 자리에 앉았을 때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우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 중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석세스 세미나면 수천 명이 와 있는데 이 중에 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내가 그 중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자리에 앉았어요. 수없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성공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요, 계속 불러일으켰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집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해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해요. 근데 그거 빨리 바꿔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크릿이라는 책을요, 꼭 보세요.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 꼭 보세요. 만약 예전이었으면요, 제가 그런 책을 보면요, 감이 없었을 거예요. 에휴, 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있네. 다 그냥 긍정적인 거, 맨날 긍정적인 생각만 해봐. 꿈만 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에너지가요, 여러분들한테 쏠릴 거예요. 좋은 생각 하면요, 쏠릴 거예요. 저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시작하게 하지? 아, 오늘 또 만나기 싫은 채, 아, 저 스폰서, 저 사람 또 만나야 되는데. 아, 저 파트너. 맞죠? 아니면, 아, 애터미 안 하신 분들은, 하, 오늘 또 나가서 또, 하, 고등이 또 힘들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딱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딱 일어났을 때 탁 하는 게요, 좋은 생각을 하세요. 바꾸세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나는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한번 주입을 시키세요. 생각 안 떠올라도요, 또 생각하세요. 나쁜 생각 하다가도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샤워하면서 생각하세요. 맞죠? 똑같은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네, 뒤로요. 예, 좋습니다. 아, 이거는 강의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나와서 스피치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저요 하면서 나왔던 저예요. 예, 저 임신 상태가 아니고 애 놓고 나왔는데도 저 붓기가 있어서 그래요. 예, 붓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불구하고요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나 성공해야 되겠다. 애 놓고 나니까요. 그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져요. 애 놓고 나니까 그 느낌이 아, 이 애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 생각에 부모님도 있죠. 애도 생겼죠. 남편도 힘든 일 하죠. 내가 성공할 이유를요. 찾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각인을 시키세요. 우린 잘 까먹어요. 솔직히. 내가 그만큼 결단하고도요. 또 까먹어. 뭐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까먹어요. 그걸 계속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시각화하세요. 내 목표를요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자, 이때도 막 활발하게, 예. 그 애기 놓고 완벽하게, 저는 막 완벽하게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이거 지금 2045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딱 저녁에만 나와가지고, 이거 미팅 했을 때였어요. 분당 탑센터에서 한 거. 자, 뒤로요. 네, 결국은, 예, 로얄 마스터가 되고, 5천만 원을, 예, 거머쥐었습니다. 저 팔뚝, 저 보세요. 꽤 무거워요. 자, 뒤로요. 또 있을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예, 삼총사예요. 예, 저희 어머니, 예, 그리고 저희 동생, 예, 우리 회장님 가운데 딱, 예, 하고, 예,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애터미의 2013년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고, 우리 엄마는 계속 어디서 일해요? 식당. 저는 중국어 계속 가르치고 있고, 저희 동생은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근데 지금 저희 동생은 천만 원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애터미는요, 3대 상속은 된다고 하지만 계속 연결이 돼서 가족에 그리고 자제분들이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성공한 집안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해보니까 애터미가 답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접하신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애터미는요, 분명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걸요, 알아내셔야 돼요. 에, 그거랑 다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터미 사업이 성공 못합니다. 애터미는 달라요. 분명히 다르고요. 애터미가 정말 깊숙이까지 여러분들 계속 파고 해가지고 애터미 비전을요, 요렇게 보지 마시고요. 깊게 보세요. 그럼 애터미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공하실 거고 그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설명절이 곧 오시죠? 예, 네, 설명절 때, 또 이제 설명절 때 가면, 나 애터미 한다! 하고, 예, 외치고 나서, 온 가족의 폭풍 세례를 받고 나서, 예, 사라지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하세요. 예, 설명절 때, 예, 지혜롭게 하세요. 내가 요즘에 애터미 제품을 썼는데 정말 좋더라. 근데 가격이 되게 싸. 예, 요렇게 전하세요. 어떤 거 집에서 팩이나 해주시고요. 내가 애터미 사업 한다가 아니고요. 애터미 제품 정말 좋더라. 야, 팩 해봐. 막 이러면서 하시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시죠?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시 우리 여기 출근하셨을 때, 다음 주 주일날에, 다음 주 아니, 다음 주 우리 설이죠. 그 다음 주 설 때, 예,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이 자리에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